자, as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가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뭐 하는 애라고?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리고 뭐? 절과절 연결하는 애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접속사는 절과절 얘기에서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문장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단어 단위에서의 시험 문제나 영작이 아니잖아요. 구나 절 단위에서, 즉, 주어 동사가 있는 단위에서의 접속사 얘기를 주로 합니다. 자, 보면요. a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접속사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겁니다. as가 부사도 있고요. 전치사도 있고요. 접속사도 있어요. 이 박스에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박스에서는. 이 과가 접속사 과니까. 그래서, 부사로 쓰이는 거는, 그러니까, as 할 때, 이 as가 부사잖아요. 그쵸? as, 원급, as,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 as가 부사란 말이에요. She is as tall as he is 할때그 처음에 as가 부사예요. 아, 이런 품사들이 익혀지는 완전히 익혀지는 않겠죠. 근데 자꾸 이런 상황을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결국은 공부가 돼서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써가면서 외워야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못 외우겠어요는 잘못된 말이에요. 전치사는 이 as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s가 이 as일 때 이게 전치사가 될 수가 있고요. 전치사는 세모치잖아요. 또이 as에서 이 as는 부사인데 이 as가 네모쳐지면 접속사예요. 얘가 접속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했어요. 오늘 시험에 봤잖아요. 오늘 시험 봤잖아요. As me 그러면 전치사고요. As I am 그러면 접속사죠.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세요. 너 혼자 나중에 문법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만 나올 거예요. 뜻이 여러 개가 있네요. 뜻이 실제로는 이세 가지가 아니에요. 총 여섯 가지예요. 너네가 중학교 3학년 책, 즉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문법으로 끝나는 책을 할 때는 as 핸드아웃을 붙여줄 거예요. as가 접속사로 뜻이 총 6개가 됩니다. 지금 3개만 하겠습니다.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렇게 됐네요. do as I say, not as I do 해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가라, 말하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썩 좋은 예가 아니니까 요 문장이 제일 대표적인 예죠. do as the Romans do. 이건 속담이죠, 유명한. 이거 뜻이 뭐냐, 도강아? 그쵸? 해라!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이 되는 거. 이때 쓰는 접속사. 얘가 접속사인 이유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 동사는 조동삼이에요. 이 동사는 일동이에요. 얘가 이렇게 나와야지,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채연아. 아. 복수니까. 아가 쓰이면 안 되는 거죠. 해라.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처럼 이때 예스가 뭐뭐처럼이에요. 저거가 뜻이 뭔지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뭐고 얘가 로마 사람들이란 뜻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은 뭐냐 이거. 문제는 이 수업 오기 전까지 뭘 하다가 왔는지가 많이 다른데 이 수업 하면서는 봐봐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수업하면서는 이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니? 얘가 예전에 여기 있었을 때 넌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빨리 맞추려고 애를 써야죠. 갑니다. I have to work on math as my teacher said. 이러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내려갑시다. 모모함에 따라서 As I help poor people more often, I feel happi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에 뭐 이건 다 부사들이죠. 이 부사의 비교급이라 그렇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poor people을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은성아? 더 poor 하면 되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poor people 이런 거 했냐? 안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요. 더 poor라고 써보세요. 나중에 할게요. 더 rich 그러면 rich people, 더 poor 그러면 poor people. 또 뭐 있냐? 더 distinguished 하면은 distinguished people 뭐 이런 게 있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복수명사가 돼요. 됐고요. 밑에 예문이 더 좋아요. As she grew older, she became interested in art 이러네요. 이때 as가 접속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절인데 이 절과 여기서 여기까지가 절이잖아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야 얘들아. 주어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인데 얘는 종속 접속사라서 이 부분이 꺽쇠가 돼요. 그럼 무슨 절이라고 혜인아? 꺽쇠 쳤으니까 부사절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주인이야 종이야? 얘가 있으면 종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얘는 무슨 절이야 유나야? 주절. 그렇죠. 이게 너네가 이제 EV 형제라는 얘기를 결국은 이해할 거에서 해야 되는데 이 그루가 EV 형제라서 뒤에 형용사 나와야 돼요.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뜻이 뭐냐면 become류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해요. 지금 몰라도 돼요. become류에 들어가서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뭐지 되다예요 얘가 뜻이. 나이가 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s가 뭐뭐함에 따라서가 되는 거야.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가 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접속사 as가 이런 뜻으로 나올 때는 보통 동사가 EV 형자의 become류가 나와요. 여기 become 있잖아요. become류가 나와요. 어려워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봐봐라 얘들아. interested는 형용사야. 과거분사니까.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형용사예요. 선생님 근데 옆에 앞에 일반동사가 있는데 왜 형용사가 나와요? 일반동사 앞에 부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형용사가 나오냐면 얘가 EV 형자라서 그 단어 옆에는 형용사 나와야 돼. 이 단어가 EV 형자라는 단어인데 아예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냥 들어. EV 형자 그러니까 비동사 옆에 형용사, 일반동사 옆에 부사, 형자 옆에 형용사인데 그 형자가 일반 동사지만 형자기 때문에 형용사 나와야 돼. 형자기 때문에 형용사 나와야 돼. 그 형자인다 외우면 고3까지 끝이야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2학년까지 잠깐 건들고 3학년까지는 제대로 건들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자, 요 문장만 티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박스마다 한 문장씩 티하려는가 보다. 그쵸? 뭐뭐 함에 뭐뭐처럼 뭐뭐 뜻일까 해도 뭐뭐 함에 따라 아 얘는 뭐뭐처럼인데 얘는 뭐뭐 함에 따라구나.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 여자는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쵸? 아직은 너네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평생 뭘 하면서 살지를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봐봐라 딴소리 같지만 니네가 대학생이 되잖아요. 대학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니 전공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 관련된 거 위주로요. 물론 교양적으로 해가지고 뭐 나도 법에 대해서도 공부해본 적 교양 과목이라고 해서 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프랑스어도 공부해보고 뭐 이 미술에 대한 것도 공부해보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부하는 시간은 자기 전공 과목을 공부해요. 난 영어 쪽이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여러 과목들을 다 하면서 전부 다 좋은 점수가 나와야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한테 하는 말이 평생 살면서 너한테 네 눈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라고 요구받는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밖에 없다. 고3 지나가면 너 전공만 잘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나도 수학 되게 못하거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특화가 되기 전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사회 이런 것들을 막 체육이니 음악 이런 것들을 막 던져주는 거야. 너네한테 한번 공부해봐. 보면은 막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재밌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 잘 못하는 과목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가려져요. 그리고 고3 때쯤 됐을 때는 아 나는 영어 쪽이 좀 맞는 것 같다. 영어 영문학과를 가든가 영어 교육과를 가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너네가 할 게 되게 많고 지금은 별론데 중학생 되고 중2, 중3 되면 되게 힘들 거예요. 다른 과목들에서도 하는 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영어는 아마 덜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최대한 힘들어하세요. 지금 영어에서 놀러라면 나중에 영어까지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영어는 그래도 좀 돼 있다 이런 상황이 돼 있어야죠. 오늘도 어떤 어머니가 문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도 안 나오니까 찾아오셨대요. 이게 오늘 방금 문자 온 거야. 지금 이름이 안 적혀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중3 돼가지고 이런 수업을 선생님 이제 옆방 가가지고 애들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지금 큰일 나요 쟤들. 저번에 한번 되게 혼냈는데. 그래서 지금 니네가 많이 힘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잔소리하고 맨날 스님 자랑만 하세요. 그게 아니야 얘들아. 니가 지금 와가지고 최대한 힘들어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 중3 때 돼가지고 연락하면 내가 도와주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돼요. 못 도와줘요.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갑시다. 뭐뭐 때문에 As she did well on the test she was happy 이러네요.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전 행복했었다 뭐 이런 거네요. 자 이때 as는 접속사니까 네모치고 as부터 테스트까지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송민아? 꺽쇠 쳐야죠. 여기 윗줄 치고 뭐라고 써야 돼 지수야? 그죠. 부사절 또는 종속절. 그렇죠. 그럼 옆에 밑줄 치고 뭐라고 써야 돼? 금나마 주절. 주인이 되는 절이라고요. 얘가 왜 주절인지 설명했잖아 얘들아. 얘가 꺽쇠라 날라가는데 얘가 꺽쇠라 날라가는데 얘가 주인이 살아야지 종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나중에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어려운 것이 생략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자, well은 부사겠죠. 이게 왜 부사인 거 어떻게 알아, 지훈아? 이 부사가 어디로 와살펴야? 부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지훈아? 동형부수식이죠. 무슨 동? 그러니까 얘가 일동으로 화살표 가잖아요. 잘 했다, 시험에서. 그러면 언더 테스트 꺽쇠 치면 테스트 오른쪽인 꺽쇠가 두 개 다 치는 거네요. 온도 테스트의 꺽쇠와 전체적으로 이 절이 부사절이야. 얘는 부사구. 그러니까 얘는 부사. 봐봐라. 얘는 부사. 얘는 부사구. 얘는 부사절. 그쵸?
행복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팔이 부러져서 그 여자는 병원에 있다. 얘는 몇 형식인 거냐? 얘는 몇 형식이야? 소율아. 일부이죠. 얘는 없잖아요. 비동사가 형식된 뜻이 뭐니 소율아? 있다예요, 있다. God is. 그 남자는 있었다. 병원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비동사가 일형식일 때, 이형식일 때 뜻 뭔지 지금. 소율아, 거기 이거 책 다르니? 페이지 수가 달라. 근데 찾아봐봐. 우리 했던 거 찾아봐봐. 그거 찾았어? 왜 필기 안 해? 필기해. 필기해도 돼.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요거를, 요 뜻을 세 개를, 요거 해서 뜻 세 개를 이렇게 접속 사이즈니까 네모치고 연결한 다음에 저 뜻에 맞게 문장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때 is는 뭐뭐 이 접속사고요. 뭐뭐 때문에 라고 쓰면 되겠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However, therefore, for example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아이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라고 되는데 이거 접속사 아니에요. 얘들은 접속부사예요. 여기 써있네. 접속부사예요. 접속사하고 접속부사는 달라요. 자, 봐봐라. However는 자체적으로 부사야, 그냥. Therefore도 부사야. For example은 전명구라 부사잖아요. 얘들은 뭐라고 부르는 애들이냐면은 접속 부사라고 불러요. 얘하고 VS는 이제 대결한단 말 아니야. Versus에서 접속사고요. 얘하고 접속사하고는 다르다. 얘가 접속 부사들이다. 이렇게 하고요. 접속사는 옆에다가 볼까요? 접속사는 뭐 하느냐면은 단어 플러스 단어 구 플러스 구 절 플러스 절 이거라는 애들을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접속사는 네모치죠. 첫 시간에 했던 거잖아. 이 16과에서 13과에서 접속 부사는 그러니까 절 플러스 절 연결 아니고요. 앞, 뒤, 절, 내용 연결. 이렇게 씁니다. 앞뒤절에 내용 연결. 오케이라고 쓸까요? 앞뒤절에 내용만 연결하는 거지 문법적으로 연결하지 않아요. 설명을 해줄게요. 왜 영혼 안 하고 맨날 무슨 접속사니 접속부사니 뭐 전치사니 이런 것만 합니까? 저걸 이해해야 돼요, 니네가. 선생님, 저기 가서 지금 저 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저거 다 버리고 이 물 먹으라고. 이 물 갖다 줘서 지금 저 먹기 전에 그 물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저 새로 설치해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물은 좀 그렇지 않나? 자, 봐보세요. 여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However는 그러나, 아우, 되게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얘들이 지금 중3에서 고1 되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however가 나오면 그 문장 오른쪽이 topic sentence예요. Therefore도 그 문장 오른쪽이 topic sentence예요. For example은 이거 나오는 거 앞에 문장이 topic sentence. 주제 찾는 거에서 되게 강력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쟤들이. 주제 찾는 거에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한 애들을 세 개를 꼽으라면 요 세 개. 두 개를 꼽으라면 얘하고 1번하고 3번.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요.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모의고사라고 하는 독해 문제를 풀고 있으니 불쌍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잘리지만 말고 중3 말까지는 어쨌든 여기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세요. 잘리지만 말고. 니 고등학교 가가지고
날 과연 계속 싫어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David drives carefully. David은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그러나 오른쪽이 topic sentence란 말이야. 그는 차 사고를 아침에 당했다. 이 말하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는 내용의 역적, 즉 대조란 말이에요. 자, 요 한 문장씩 다 T 해야 되네 보니까. 이 문장 다 T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자, OP까지 얘기하면 너무 세죠.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역접이에요. 그러나 란 말이에요, however가.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고를 당했다. 이런 말이 돼서 역접이 되고요. 보면은, however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지 않아요. David drives carefully가 마침표가 있단 말이에요. 마침표는 영어로 뭐냐, 얘들아? 마침표 영어로 뭐라 그래? period라 그래요. 선생님, 이거 기간 아니에요? 1period, 2period, 기간 아니에요? 기간 아니에요. 기간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간이란 뜻이 아니라 마침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사고를 당했다 해서 봐봐라. 여기 있는 절과 뒤에 나오는 절이 얘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연결이 되는데 즉 이 상황과 뒤에 나온 이 상황은 반대 상황이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가 시험에 있어.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시험이 있어. 여기 박스 쳐놓고선 빈칸 쳐놓고선 여기 뭐 들어가야 되니 그러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니까 however가 맞죠. 내용적으로 연결해줘요.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자, 얘는 접속부사라 그래요. 그래서 접속부사 사고 그러나에 쓰시고요. 그게 왼쪽 페이지 다 썼니? 왼쪽 페이지 가볼까요? 왼쪽 페이지를 가보면 다 썼지? 자, 여기는 as를 볼까요? 여기 있는 as 볼게요. 앞에 있는 절과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에요. 지금 동사밖에 없는데요. 여기 주어 뭐니? 여기 주어 뭐야, 가이나? 어? 아유, 왜지? 빈틈이 없어. 명령문의 주어는 생략하는데 99% you죠. 봐봐라. stand up 이래요. 너 일어나라는 얘기일 거냐? 그렇잖아. 그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2인칭이라고요. 그건 일관에서 했어, 우리가. 2인칭이라고요. 주어가, 명령문의 주어는 99% 2인칭이에요. 유예요. 그니까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 절과 절을 접속사는 연결하는데, 여기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1형식이네요.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3형식이네요. 그 절을 얘가 연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마침표로 끝났어요, 문장이. 그 다음 문장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절과 뒤에 절의 내용만 연결하는 접속부사라 그래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얘는. 말 잘못 나온 건데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라고 되는데 그게 접속부사라고 써있잖아요. 니네가 어리니까 좀 쉽게 해석이 넓게 써왔지만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자. He studied hard, therefore he got good marks in this exam. 좋은 성적을, 점수를 얻었다. 이런 말 아니야? 얘는 뜻이,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 인과. 인과가 뭐예요? 그러는데, 얘들아, 인과란 말이 뭐니? 원인과 결과의
인과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인과 관계라고 하잖아. 그래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좋은 거 아니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네요. 그쵸? He studied hard가 원인이고 He got good marks in this exam이 결과가 되네. 이때 therefore가 접속 부사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주제. 여기는 TS 안 써요. 네, 뭐 오른쪽이 주제란 말을 표시가 이거니까. Mark는 표시란 뜻인데 여기선 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내리가겠습니다. 예를 들어를 가볼까요? Becky loves Italian food. Italian 또는 Italian 이렇게 발음합니다. Becky는 Italian food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그 여자는 파스타, 스파게티, 피자, and so 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장이 좋네요. For example이 세모 쳐주고 얘는 이 앞에 문장이 주제예요. 얘는 접속부사라고 쓰는 거죠. For example 밑에 접속부사 뜻은 예를 들면 이 말이 나오면 앞에 문장이 주제예요. 베키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탈리아 음식의 예가 뭐야? 파스타, 스파게티, 스파게리 이렇게 발음하죠. T 발음이 R로 바뀌어요. 스파게리 이렇게 발음하죠. 피자, 피자가 아니야. 피자. And so on은 뜻이 뭐니? And so on 뜻이 뭐야 소율아? 어? 뜻이 뭐냐 이거 혜인아? 어 이거 잘 모르는구나 은성아. 아 잘 모르는구나 이거. 아니 그 악기 기타 말고 그런 비슷한 다른 것들에서 기타 등등이란 말이야. And so on이랑 같은 말이 And so forth F-O-R-T-H야 또는 E-T-C 이런 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라틴어죠. 에세테라인데 읽을 땐 에세테라라고 읽어요. 근데 이티스라고 씁니다. 이거 약자 써주면 니네 힘들고요. 같이 쓰셔야죠. 그러니까 봐봐라. 파스타라고 하는 게 1, 스파게티가 2, 피자가 3. 그러니까 이 1, 2, 3은 더 있어요. 이탈리아 음식 뭔지 나도 잘 몰라서 1, 2, 3 빼고는, 아니 1, 2, 3이 다 더해지면 얘가 다 이탈리안 푸드에 들어가잖아요. 1, 2, 3이 결국은 다 이탈리안 푸드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봅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끊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topic sentence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TS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supporting sentence라고 SS라고 줄여 쓰는데 supporting sentence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주제문을, 얘를 주제문이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얘야. 주제를 나타내는, 어이다 얘들아.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topic sentence고, 얘는, 그러니까, 보충해주는 문장. 보충해주는 문장이에요. supporting 해주는, 누구를? 주제를. 주제문과 supporting sentence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한글로 해석하진 않아요. topic sentence와 supporting sentence로 나와지는데, 이 글은 얘를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얘만 알아도, 얘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가 주제예요. For example, 앞에 주제가 오는 거고, therefore, 뒤에 주제가 오는 거고, 그리고 however, 뒤에가 주제가 오는 거예요. 비록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니? 역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얘는 인과고요. 얘는, 예를 들어, 예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려운 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과가 끝난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기다 씁시다. 꼭 한 페이지 풀고 채점하세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익히세요. 자, 다음 마지막 거로 가겠습니다. 전치사라는 말을 가봅시다. 전치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면 한자로 쓰면 니네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도 전에 전치사 저거 한자로 썼다가 뭐 다 틀리게 써서 되게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한자로 쓰진 않을게요. 이게 무슨 전자냐면 앞, 전반전 후반전 할 때 앞에 있는 거. 치는 위치한다고요. 앞에 위치하는 품사. 영어로는 뭐냐면 preposition이라고요. pre가 앞이란 어근이에요. pose는 두단대 동사인데 얘가 명사잖아요. position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도 그렇고요, 영어로도 그래요. 전치사는 뭐 앞에 위치하니? 승현아? 그쵸. 전치사라는 거는 세모 치는데,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죠. 그래서 얘를 꺽쇠를 쳐야 돼, 이렇게. 돼지꼬리 땡냐가 95%는 이렇게 전면구로 날아갑니다. 전면구가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of no use 그러면 되는 전면구인데, 한 단어로 useless 해가지고 쓸모없는 이라 뜻의 형용사가 돼. 전면구가 추상명사가 뒤에 나면, 또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 나면은 of wisdom 그러면 그거는 wise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거는 5%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면구는 부사라고 알고 사시고 날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 얼마 안 되는 얘 때문에 큰 개념 잡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여 그 명사와 다른 어구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a cell phone on the desk 그렇게 되는데 얘가 전명구로 날아가는구나.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구나. 내려가서 전치사 뒤에는 대명사, 동명사가 올 수 있다. 당연하죠. 어브란 전치사 뒤에 댐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죠. 대명사가 나올 수 있네요. I'm afraid of him. 나는 그 남자가 두려워. 뭐 이런 거 할 때. 밑에는 I'm good at singing. 그러니까 이때 애 때문에 얘는 현재분사냐 동명사냐 구별할 때,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혜인아? 동명사여야죠. 그쵸? 동명사여야죠. 그래야 전목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명사여야죠. I'm good. 난 잘해. 뭘? 노래 부르는 거에. 그래서 be good at이라는 수거가 나오는 거 아니야? I'm good이란 말이 원래 됐어 이러면 되는데,
How about more food? 음식 더 주는 거 어떨까요? 그랬을 때 I'm good. I'm fine.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뭐 이런 말 할 때도 I'm good 그러는데 나 뭐 잘해 이런 말 할 때 뭐 잘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 잘해. 전치사 뒤에 오는 대명사는 반드시 목적격을 쓴다. I'm looking for him. 이렇게 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전목인데 뭐. 내일 가서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같은 말 아니야? 가볼까요? 자, at, on, in이 나오네요. at은, on은, in은 다 전치사죠. 이게 이제 세 개의, 세 전치사의 역학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인 시각? 구체적인 시각? 얘는 날짜, 요일, 특정한 날. 얘는 열, 월, 연도, 계절, 세기. 아침, 점심, 저녁. 어이구. 보면 얘하고 줄일까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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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어느 게 제일 큰 시간 단위냐? 승현아? 인이 제일 큰 거네요. 월, 연도, 계절, 시기에서 얘는 긴 시간. 긴 시간. 얘는 중간 시간. 얘는 짧은 시간. 이렇게 되네요. 고개 티에요. 빨간색 되어 있는 고개 티에요. 이게 공간 개념으로 가면 얘는 좁은 장소 앞에 at 서울 스테이션 티버 서울역에 있어 at 서울 스테이션 얘는 in 서울 서울에 있어 이건 큰 도시 큰 공간 in 서울 at 서울 스테이션 좁은 장소 얘는 큰 장소 이렇게 써요. 온은 뭐야 공간 개념에서 뭐뭐 위에란 뜻 아니야 on the desk.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나 제일 짧은 곳이에요. 좁은 곳이고 시간 공간이나 공간 개념에서 제일 긴 시간이나 제일 넓은 공간을 in을 써요. 이게 뒤에 보면 공간 쪽 얘기가 나와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at하고 in이 on도 나오고요. 나오잖아요. 285페이지 가보세요. at in 이렇게 되는데 at은 좁은 장소다. in은 넓은 장소다. 그래서 얘의 예문은 이걸 쓰는 거 아니야? at 서울 스테이션 at 서울 스테이션 얘는 인서울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인서울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저 쌍용구 앞에 갔더니만 쌍용구 쪽에 살 때 그 옆에 바로 정문 앞에 산이 있어요. 월봉산이라고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쯤 되는데 그나마 아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산이라서 거기 가면은 그 앞에 이제 가다 보면 그 앞에 이제 막 학원이 있는데 뭐라고 써요? 인서울 학원. 학원 이름이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보면 네가 천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대학생은 그래도 고등학생보다는 좀 시간이 많고 이제 성인이잖아요. 쉽게 해서 좀 놀기도 서울이 훨씬 더 놀 게 많아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세요. 정말 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래 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천안에 내려오면서 여기서 지금 정착해 살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서울에서 계속 안 살게 된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래 대학생 때부터 생각이 서울을 떠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그런 말을 하고 다닐 때면 그렇게 되대. 나중에 다른 얘기하고 어쨌든 서울에 가면 놀 게 되게 많아 얘들아. 그 젊은 날에 인생에 딱 한 번이 20대 초반을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재밌게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강남에서 모여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연락와가지고 야 신촌으로 와 홍대 앞으로 와 그럼 그 가가지고 놀다가 대학로 쪽으로 와 그럼 그쪽으로 막 가서 놀다가 그러고 사세요. 꼭 열심히 그 전까지는 힘들게 살면서 힘들게 사세요. 최대한 힘들게 살수록 서울에는 대학 가지 않겠어요. 뭐 막말로 뭐 의대 무슨 뭐 또는 무슨 뭐 저기 뭐 어? 카이스트 뭐 이런 거 뭐 포항공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거기 가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대학을 갈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세요. 그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그잖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꼭 갔으면 좋겠다. 돈은 많이 들어요. 천안이나 충청도에 있는 대학 가는 것보다 돈은 훨씬 많이 들지만 너 평생 한 번뿐인 4년을 그거 지나면 얘들아 직장 잡고 이제 일해야 돼. 그나마 좀 놀 수 있는 게 대학교 4년이거든. 그것도 요즘 뭐 한 1, 2학년 정도까지밖에 못 놀지만 그때는 제발 서울에서 학교 앞에 나오면 지하철이고 뭐 막 잔뜩 있어가지고 어디든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전화하면 한 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갈 수 있고 한 시간 안 걸리죠? 신촌에서 강남까지 한 시간 안 걸리죠? 뭐 대학로도 갈 수 있고 뭐 동대문도 가가지고 옷 사러 갈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사는 게 더 재밌어 얘들아. 너희 부모님은 좀 힘들어도 그 학비 대느라고 생활비 대느라고 근데 아니 살다가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한번 그런 데서 한번 젊었을 때 좀 놀면서 니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도 있지만 또 나중에 좀 덜 힘들게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면 덜 힘들게 이 살라는 것도 있지만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네가 되게 힘들고 재미없는 거를 하잖아요. 그럼 네가 나중에 재미없고 힘든 일을 덜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한다 이런 말은 못하고요. 그런 건 불가능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은 없게 될 수 있다. 저는 옛날에 누가 이 강사 때문에 이제 그 광고를 냈더니만 알바몬이나 뭐 이런 데 자코리아 이런 데 냈더니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여기 아니면은 공장이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절박하게 얘기하시던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아마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살 수 있으려면 지금 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하기 싫지 않고 재밌는데 그럼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혹시라도 이 중에 공부하는 게 좀 싫은 사람들 있다면 지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많이 하세요. 그럼 네가 그거보다 훨씬 몇 배만큼 덜 힘들게 삽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너네 부모님이 여길 왜 보내니? 너 나중에 편하게 살라고 여기 보내는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전치사 얘기하면서 인서울 얘기하면서 딴소리 좀 했고요. S는 짧고 좁은 곳이구나. E는 길고 넓은 곳이구나. 느낌을 가지세요. 전치사는 그 부분이 필요해요. 여기에 특정한 시점에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8까지 풀고요. 종합 문제 사진 정리하고 날틀 먼저 하시고요. 원아월 4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T는 13과 CW가 될 텐데 쪽지처럼 봐볼까 한번. 혜인이 가장 큰 사람 최상급 세라 그랬을 거예요. 종합이 아니라 최상급. 그거 하나 틀렸어. 아이고야. 훌륭하시네요. 혜인이 누구야? 혜인이 마이너스 1.
서유리는 아이고야 많이 못 외웠구나. 아이고 왜 이래. 어허이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소율아 많이 외워. 많이 써봐. 야 너 그때 너 저기 막 줌을 할 때 보니까야 네 얼굴 처음 본 것 같아. 야 마스크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네. 나도 그 마스크 그때지만 입 아래쪽 인대가 막 뭐가 났어요 막. 아유. 유나 마이너스 형 놀랍지도 않네요. 지호야? 힘들지 지호야. 힘들지. 주말에 많이 써봐. 하여튼 아이고 힘들죠. 이런 걸 많이 안 해보다 와서 그런 건데 가인이 마이너스 1. 어? 뭘 틀린 건가? 시즌 4 시즌즈가 돼야죠. 저렇게 틀리면서 깨달으시면 돼요. 여기서 깨달아. 송민이 마이너스 0. 야, 송민이 쟤는 진짜 마지막에 정말 합류했는데 정말 잘하는구나. 지훈이 그림은 잘 그려요. 어허이. 지훈이가 단어도 그렇고 지훈이 지수 이런 애들은 뭐냐 이거죠. 댄이 있으니까 비교급 나와야죠. 마이너스 1. 끝내주네요. 금낭이 마이너스 6. 아 금낭이가 많이 좋아졌다 진짜. 단어 저번에도 얘기했던 단어 그치? 단어를 많이 해야 돼. 다른 거는 크게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네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 아가씨. 어휴 고생 많이 했네. 단어는 조금 더 고생하셔야겠네. 아주 훌륭합니다. 너 같은 애가 이쁜 거야.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그걸 막 이겨내잖아요. 저런 애가 훌륭한 거라니까. 저는 담아졌는데요. 아, 담아지는 정말 훌륭한 건데 이런 학생도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누구였냐. 은성이. 채원이 마이너스 2. 잘했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하실까. 더즌트 채원이도 아주 열심히 하죠. 채원이 뭐 올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승현이 마이너스 0. 단어까지 아주 열심히 잘 하시네요. 승현이 마이너스 0. 혜인이 마이너스... 어? 아까 했잖아. 그쵸? 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을 늘어야겠는데요. 12C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CB가 한번 더 봐야겠는데요. CB가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